겨울철에는 공사가 힘들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여기에 불안까지 겹치면서 인력 시장이 얼어붙어 일거리를 찾는 근로자들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을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름같이 어두운 새벽, 막 불이 켜진 인력사무소에 일감을 찾으려는 근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69살 김모 씨는 새벽마다 인력사무소를 찾지만 요즘처럼 일자리에 구하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데도 없고 모든 게 요즘 기회 들어가지고 알센스 와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20년 경력의 거푸집 기능사인 50대 정모 씨도 일자리를 잡지 못해 발길을 돌립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운이 좋아야 일주일에 두세 번 공사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나왔는데 못 나갔어요. 오늘까지. 하루하루 걸어갖고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인력사무소를 찾은 근로자 20명 중 4, 5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길을 돌립니다. 겨울철 비수기에 건설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지난해보다 일감이 30% 정도 준 탓입니다. 다시 IMF 사태 부분이 온것 같이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아파트 현장을 많이 짓긴 하지만은 실제 근로자들이 갈수 있는 일은 아파트 현장 한정돼 있어요. 광주 지역 인력 소개소는 350여 곳. 매일 만명 정도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루 일감을 구하기 위해 마음 졸이며 새벽길을 나섭니다. 매서운 한파와 경기 불황 속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